반갑습니다. 캠핑장 작달 제대비입니다. 자, 겨울입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겨울 캠핑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난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바로 겨울 난방용품입니다. 전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는 난방용품이 되겠죠. 제가 한 3년 전에 사용했던 가스를 원료로 하는 강제순환식 온수보일러가 있었습니다. 단내저에서 생산하는 20보일러였는데요. 2021년 단내저에서 새로운 신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트윈 스터보 펌프형 보일러입니다. 자, 그럼 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내용 안내 드립니다. 이 화기는 절대 텐트 안에 놓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질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제품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수납가방이 있고요. 수납가방을 열면 온도계가 포함된 보일러 본체가 있고요. 온수 수납 펌프가 내장된 펌프와 조절기가 이 케이스 안에 제작이 돼서 이렇게 당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버너가 되겠죠. 물을 데워주는 버너는 유명한 회사죠. 가스웨어사의 G스토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동력이 아닌 동력 보일러이기 때문에 12V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C거잭이 적용된 전원선이 있고요. 또 별매로 판매하는 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12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워뱅크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필요한데 파워뱅크가 금액이 그렇게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뭐냐면 휴대폰 외장 배터리 5V 전용 외장 배터리를 12V로 승합을 해주는 변환 케이블입니다. 그 외장 배터리를 사용하시려면 이 별도 판매하는 이 변환 케이블을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옵션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겨울에 나가서 이 버너에 가스를 연결을 했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영하의 기온에서는 가스가 얼어버립니다. 그 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가스 워머입니다. 온수관을 통과를 시켜서 가스통이 얼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죠. LPG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꼭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되는 옵션입니다. 근데 가끔씩 LPG라인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옵션으로 별도로 구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구성품이 이 보일러를 거치할 수 있는 삼각대 이 세 개의 다리가 기본 구성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 워머 그리고 12V 변환 케이블 요거만 빠진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일러 본체, 컨트롤러, 버너, 온도계 이 삼각대가 기본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트윈 스터보 펌프형 보일러를 사용하는 방법 지금 바로 조립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본체입니다. 이 밑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홀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홀 가공이 되어 있는 부분에 버너를 조립을 해야겠죠. 버너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홀에 이 홀 라인에 그대로 대고 안 돌아갈 때까지 계속 돌려서 버너를 부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일러 밑면에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 거치할 수 있는 삼각 요게 되겠죠. 요거를 삽입하는 홀입니다. 그대로 넣어 주시고 옆에 있는 이 너트를 조여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본체가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겁니다.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가스를 또 껴놔야 되겠죠. 만약에 다 조였는데 이 가스 조절 밸브가 이렇게 닿는다 그러면 한 바퀴만 조금 더 돌려주시면 돌아갑니다. 가스를 체결해 보겠습니다. 가스통을 조일 때는 끝까지 조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버너와 연료인 가스통까지 결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있겠죠.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밑면에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치 브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보일러 본체에 보시면 이렇게 나비너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얘를 살짝 풀어주시고 요 홈 사이에 요 부분을 끼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얘를 다시 조여주시면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도록 간단하게 조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계죠. 이 보일러 상단에 보시면 이 홀이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PG 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인 옵션입니다. 가스 워머를 끼워주시는 겁니다. 가스 워머를 보시면 이 상단부에 호스 라인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 보일러, 이 호스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끼워보겠습니다. 이 조인끈을 잡아당겨서 가스 워머가 착탈이 되지 않도록만 조여주시면 되고 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이 라인을 이 가스 워머에 있는 이 호스 라인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펌프 컨트롤러에 나와 있는 라인에
이 라인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워머 장착까지 끝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강제 순환식 보일러이기 때문에 전원을 별도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파워뱅크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파워뱅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5V를 12V로 만들어주는 이런 케이블이 있습니다. 별도 구매하셔서 5,000원 정도 하니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에 갖고 계신 휴대폰 외장 배터리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파워뱅크에 USB 포트를 꽂았고요. 이 컨트롤러 뒷면에 보시면 이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습니다. 여기에 끝까지 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경우에도 이상이 없게 잘 만들어졌으니까 우천시에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매트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기본 제품에는 이런 라인이 없고요. 이 온수 매트, 이 라인을 지금 저는 이제 원래 사용하던 커플러가 끼워져 있는데요. 이 커플러가 없이 나옵니다. 이 라인을 요 라인에다 꽂아주면 되는 건데 저는 예전에 사용하던 제품이 있으니까 이 커플러 적용이 돼 있는 이렇게 딸깍 꽂아주면 되는 이 커플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매트리스 안에 있는 물을 빼실 필요가 없고 사용하시기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커플러도 별도 추가 상품으로 구성을 해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매해 주시면 되고 굳이 필요 없으신 분은 이 라인을 바로 컨트롤러 라인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매트리스까지 연결이 된 거고요. 사용하시기에 앞서서 우선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 본체에 물을 공급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겨울에는 매트리스에 있는 물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동액을 사용합니다. 부동액 사용하시면 매트리스 안에 있는 물을 제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한겨울에 사용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물을 공급해 보겠습니다. 이 위쪽 커버 고정 노브를 서로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열렸을 때 살짝 잠가 주시고 물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물 보충하는 라인은 이 커버 안쪽에 보시면 그 호스 두 개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 호스가 잠길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풍족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요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가열하면 뜨거운 물이 증발할 수 있으니까 커버는 꼭 다시 원상태로 닫아주시고 이 노브만 조여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선 사용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보일러에 온수 순환 모터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워뱅크에 전원을 넣고요. 조절기에 지금 오프 상태로 되어 있죠. 온 상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냉수가 순환하는 거죠. 냉수가 순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물 흐르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소모 전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소모 전력은 4W 정도 되네요. 시간당 4W. 그럼 10시간 쓰면 30W, 12시간 쓰면 36W가 되겠죠. 그럼 계산상으로 했을 때 12시간에 3A 정도 소모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기 소모는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트리스 안에 물이 꽉 찼기 때문에 현재 모터가 도는 소리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버너에 점화를 해야 되겠죠. 버너에 점화하는 방법은 바로 이 옆면에 있는 이 바람막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 바람막이가 이번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얘를 올려놓으시고 살짝 조이면 바람막이는 안 떨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가스를 좀 열어주십니다. 가스 나오는 소리가 나죠. 그럼 너무 가까이 가서 불을 붙이게 되면 이 손등에 있는 털이 탈 수 있으니까 그냥 멀리서 이 정도에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었죠. 지금 불꽃 세기를 보면 이 정도도 상당히 센 겁니다. 좀 약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가스 소리가 안 나오는 정도 요 정도로 해놓으시고 예전 20 보일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 바람이 불면 자꾸 꺼진다는 거였습니다. 그 단점을 트윈스 터보 보일러는 완전히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점화를 위해서 올렸던 부분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바람이 세게 분다는 걸 가정해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꽃이 전혀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작 20 보일러에서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바람 부분을 확실하게 잡은 제품,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작고요. 사이즈를 한번 보면 컨트롤러 사이즈는 스마트폰보다 작습니다. 본체 사이즈도 제 스마트폰보다는 좀 작네요. 제가 지난주에 직접 사용해본 결과 이 450g짜리 이석가스 한 통으로 1박을 사용하고도 한 절반 이상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수면 시간이 8시간 반 정도, 9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고도 한 반 정도 남아있는 걸 보면 주무시는 시간을 한 8시간 정도로만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사용을 해가면서 추가 연비나 그리고 루프탑 텐트를 사용할 때 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략 1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현재 온도는 50도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따뜻한 온도를 원하시면 버너에 이 가스 조절 노브를 조금 더 개방을 해서 화력을 높여주시면 금방 60도, 70도까지는 다 올라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 현재 50도에서 60도 사이만 돼도 매트 위의 온도는 뜨거워서 위에다 뭐 하나 더 까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동력 온수보일러 같은 경우는 미세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동력 온수보일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스 조절 노브를 좀 더 줄이거나 개방함으로 인해서 온도 조절이 훨씬 더 용이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무동력 온수보일러의 순환 문제로 고초를 겪으셨던 많은 캠퍼분들한테 무동력 온수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내저 트윈스터보 보일러 자신있게 추천드려도 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품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겨울 캠핑만 제가 횟수로 한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은 그 난방 대책으로 많은 제품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무동력 온수보일러 세 종류,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드린 트윈스터보 보일러 전신이었죠. 20 보일러도 사용을 해봤고, 근데 다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무동력 온수보일러 잘 사용을 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순환 문제를 일으켰었고, 단내저의 그 예전 모델 20 보일러 같은 경우는 바람에 너무 취약했었고,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과연 어떤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무동력보다는 강제순환식 온수보일러가 일반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편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 동계 시즌에는 강제순환 방식의 이 트윈스터보 보일러만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확인은 절대 텐트 안에 놓고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자살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스를 이용한 확이라 이런 경우에는 항상 텐트 밖에,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거치대를 이용해서 텐트 밖에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 안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무동력 온수 보일러 대비 이 동력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온수 순환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도 완벽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 온수를 순환해주는 모터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수 이 모터를 별도로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시에 이 볼트 4개만 풀면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요 안에 있는 거 온수 펌프만 바로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수 순환 펌프는 저희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조회해 보시면 대략 한 14,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한 17,000원 정도 하는 12V 전용 온수 펌프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무슨 유사시에 바로 온수 펌프만 바로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계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캠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고심 끝에 선택한 제품입니다. 단내저 트윈스터보 보일러 펌프형 기억해 주시고요. 이 제품의 구매 링크는 이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표기를 해놓겠습니다. 그 링크에서 구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이 화기는 절대 텐트 안에 놓고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바로 질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